안녕하세요, 어설픈 농부입니다. 마늘을 캘 때가 됐죠. 이런 마늘은 다 캤고요. 저희도 좀 캐기 시작했는데, 마늘 건조할 때가 필요해요. 그래서 50mm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 파이프하고 같이 이용을 해서 건조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도 많이 컸죠. 제법 많이 컸어요. 전부 엄마가 관리하시는 겁니다. 건조대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 줄, 두줄 됐죠? 기존에 이쪽에다 팥을 널어 놨어요. 예, 이렇게 비닐로 쌀 겁니다. 이렇게요. 아, 좁아가지고. 마늘, 일단 시험적으로 하나씩만 묶어 놨는데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마늘을 말릴 겁니다. 뒤로 넘어지지 않게 제지대 해놨고요.